빠방 하이. 다들 픽사 좋아하시죠? 요즘 디즈니 폼이 많이 죽었다지만 픽사 작품은 여전히 큰 감동. 그중 7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엘리멘탈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빠방이들도 몰랐을 삭제 캐릭터부터 19금 드립 장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엘리멘탈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엘리멘탈은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반년간의 롱런, 관객 수는 무려 720만 명, 픽사 영화 중 역대 1위를 차지했죠. OST도 멜론 차트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마케팅 실패로 초반에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거 아셨나요? 엘리멘탈의 힘겨운 개봉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아이디어는 피터손 감독이 그린 한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불사람들이 가득한 배가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보트피플의 모습을 담았죠. 즉, 불씨, 앰버에서 시작된 겁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감독은 미국 이민가정 출신으로 뉴욕에서 자라났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할머니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겼고요. 어머니도 10대 시절 내내 한국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죠. 만약 불과 물이 사랑에 빠진다면 어떨까?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로 엘리멘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픽사, 이걸 쉽게 만들 리가 없죠. 끝까지는 비교적 쉽게 구현해냈고요. 공기는 구름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구현해냈습니다. 만 문제는 불과 물의 표현. 이렇게도 그렸다가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수많은 초안을 그려봤지만 모두 폐기. 결국 원소의 특성을 살리기로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불이 지나다니는데 주변에 변화가 없다면 이상하잖아요. 물과 닿으면 수증기가 발생한다든지 무지갯빛이 비친다든지 나무와 닿으면 타버린다든지 불꽃의 크기, 일렁이는 형태까지 섬세하게 구현했고요. 혼신의 연기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화나면 불꽃의 색이 변하고 시무룩할 때는 불꽃이 약해지는 등의 표현으로 앰버의 감정을 좀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보다 구현이 어려웠던 건 웨이드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그렸다간 유리구슬 같아 보였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제작진은 물풍선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자세에 따라 부피나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경되게 구현했습니다. 이는 웨이드의 귀여운 캐릭터성을 극대화했죠. 그리고 불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면 물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캐릭터. 이거 보세요. 배경이 투과돼서 장면마다 색깔이 달라 보이고요. 걸어갈 때마다 물방울이 튀깁니다. 와! 이런 배운 덕후들 픽사의 장인정신으로 동원된 컴퓨터는 15만 대, 제작기간은 무려 7년, 순제작비는 무려 2억, 픽사 역대 최고 제작비를 기록하는데요. 망하면 픽사가 휘청일 정도의 기대작이었죠. 하지만 픽사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으니 토이스토리 4 이후 흥행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요. 하필 버즈 라이트이어가 역대 최악의 흥행 추이를 기록, 거기에 PC 요소도 듬뿍 집어넣으며 평가는 더욱 안 좋았죠. 엘리멘탈의 기대치도 같이 떨어졌던 그때 첫 예고편까지 최악의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엘리멘탈이야, 주토피아2야? 마치 주토피아를 연상시키는 예고편으로 기대감이 확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최초의 논 바이러니 캐릭터가 나온다는 기사, PC 요소가 가득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예고편은 싫어요 테러를 받습니다. 결국 첫 주에 2,5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저 흥행이었던 온워드의 3,900만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며 흥행에도 비상등이 켜졌죠. 그래도 명작은 다들 알아보는 걸까요? 처음에는 망작이라는 평이 우세했지만 점차 재밌다는 입소문이 붙어 롱런, 전 세계 5억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막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역대 최고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죠. 애초에 이 편은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요, 이제 기대해볼 만도 하다는 아직 풀 떡밥이 넘쳐나거든요. 이 둘의 자식이 원래 스팀 베이비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 순위에서는 삭제 장면들과 각종 초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7년 동안 기술적인 것만 다듬은 게 아닙니다. 스토리며 캐릭터며 할 것 없이 삭제되고 뒤집힘의 연속이었죠. 삭제 장면 및 삭제 캐릭터가 정말 많다는 사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앰버와 웨이드의 자식인 스팀 베이비가 태어나는 장면이었죠. 원래 엔딩에 넣으려고 확정까지 됐던 내용이지만 결국 영화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영화에 넣는 건 실패했지만 스팀 베이비를 위한 속편은 나올 수 있다고 떡밥을 던지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건 웨이드의 엄마인 브룩이 악역, 그것도 엄청난 악역이었다는 사실. 브룩은 엘리멘트 시트의 큰 손으로 앰버와 웨이드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는 앰버, 그녀를 혼내기 위해 홍수를 일으켜버린다는 스토리. 와? 이렇게 됐다간 정말 K아침 드라마 느낌 났겠네요. 뭐? 여기까지는 대충 아신다고요? 그럼 앰버에게 삼각관계가 되는 캐릭터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역시나 웨이드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아버지, 남편감으로 앰버의 소꿉친구인 단테를 데리고 옵니다. 식스팩에 몸도 좋지, 잘생겼지, 멋있는 라이벌의 등장이었죠. 아버지는 일부러 앰버에게 단테가 살지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세 사람, 앰버랑 궁합도 잘 맞고 일도 척척 잘하고 중간에 낀 웨이드가 시무룩해 한다는 내용입니다. 러브라인을 흔들 주요 캐릭터였지만 역시나 삭제됐죠. 삭제 캐릭터는 하나 더 있습니다. 흑깡패들, 원래 서브빌런으로 앰버네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한인 가게가 강도의 주요 타깃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죠. 이외에도 중간에 바뀐 설정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앰버네 그리고 불 원소들은 좀 더 힘들게 사는 모습으로 묘사 예정이었다는 것. 이거 보세요. 고철 재활용 공장의 노동자들로 마을에 고철 덩어리를 주워와 녹여서 되파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앰버와 웨이드 외에도 물과 불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 예정이었지만 삭제됐다는. 현재는 스팀 베이비가 태어나면 최초의 혼혈 캐릭터이지만요. 엘리먼트 시티에는 현재 미국처럼 혼혈이 흔하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불과 흙 원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요. 웨이드 집안도 물 외에 흙 공기 등의 가족이 있었죠. 다양성과 현실성이 강조되는 설정이지만 임팩트를 위해 삭제한 것 같네요. 설정이나 스토리 등 영화에 중요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간상 삭제된 장면도 많습니다. 웨이드와 앰버 마지막의 키스로 감동의 임팩트가 컸잖아요. 하지만 삭제 전에는 중간중간 키스 장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첫 키스는 이렇게 바닷가에서 할 예정이었죠. 중간중간 웨이드의 명장면들도 삭제됐습니다. 앰버와 데이트 중 핫벤치에 앉으려다가 자꾸 실패하는 장면, 앰버를 위해 워터 세레나데를 하는 장면, 이렇게 보니 정말 귀엽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삭제 장면, 앰버와 아버지가 같이 공포 영화를 보는 장면인데요. 평화롭던 파이어플레이스의 해변, 쓰나미가 마을을 덮친다는 내용의 영화라는. 이러니 물이 싫다며 혀를 끌끌 차죠. 아빠가 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에 설정들은 삭제된 게 다행인데 뒤에 장면들은 그래도 귀엽네요. 픽사 작품답게 세계관 설정도 엄청납니다. 그중 엘리멘트 시티, 이 도시의 구조를 보면 현대 미국 사회 그 자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해놨죠. 엘리멘트 시티는 워터빌, 어스빌, 에어빌, 파이어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미국을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데요. 감독님은 용광로가 아닌 샐러드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는 원소처럼 나눠져 있고 각각의 원소들은 섞이지 못한 채 한 그릇에 담겨있을 뿐이죠. 엘리멘트 시티는 물이 처음 개척한 도시, 물들이 바다에서 나오면서 제1차 개척 원소임을 알려줍니다. 즉 신대륙 이주자인 백인을 의미하죠. 그렇다 보니 엘리멘트 시티는 철저히 물을 위한 도시입니다. 이 가운데 운하만 봐도 그렇죠. 중앙도로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물을 위한 호텔, 노파이어존도 많습니다. 그 다음 도시를 개척한 건 흑원소, 물과 조합이 잘 맞기도 하고요.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어 시너지를 내서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유대인 혹은 라틴계를 의미함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엘리멘트 시티를 개척한 원소는 공기, 아마 흑인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가 인정하는 역사입니다. 불원소에게는 4차 개척의 타이틀도 그림도 존재하지 않죠. 이미 다 만들어진 도시에 극소수인 불원소들이 등장,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화 속 해상에서 볼 수 있듯 앰버의 부모님인 버니와 신더가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 물은 물론 흙, 공기에게도 다 거절당했죠. 힘들게 이민 온 보트 피플들은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 모노레일 아래에 그늘진 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곳은 흙이 살다가 떠난 버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레이스는 수많은 화덕이 쌓인 모습을 하고 있죠.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극소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양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원소는 경비원도 있는 고층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데요. 파이어플레이스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이죠. 그럼에도 이 작품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비스테리아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노파이어존으로 입장조차 거부당했던 비비스테리아 전시장, 웨이드와 함께 물방울을 타고 보러 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꽃이 져 있습니다. 하지만 앰버가 다가갈수록 꽃은 만개하죠.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불이 사실은 비비스테리아를 만개할 수 있게 하는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불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는 거죠. 참 씁쓸하면서도 희망적인 게 괜히 명작이 아닌 것 같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된 이유, 물론 웰메이드인 이유가 크지만요, K-정서에 유독 잘 맞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은 본인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감독의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이죠. 피터손 감독은 긴 시간 동안 무려 5개의 자치구를 거치며 구역별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고 하죠. 섞일 듯 섞이지 않는 원소 같은 문화들, 이게 엘리멘탈의 기본이 된 겁니다. 앰버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파이어타운은 감독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손의 청과물 가게 777 푸드마트 두 개의 가게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아슈파. 아슈파, 손님이요. 아슈파는 아빠의 발음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는 디테일이 숨어있는데요. 한국 이민 2세들이 다른 건 다 영어로 해도 부모님은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을 보여주죠. 둘, 큰절. 버니가 떠날 때, 앰버가 떠날 때 공통적으로 큰절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국 문화에서 따왔다는. 셋, 집의 아궁이 모양. 이것도 한국 아궁이 모양을 따온 겁니다. 여기 보면 환풍기도 보이는데요. 고깃집 환풍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넷, 수콩. 이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먹자마자 웨이드가 매워하는 장면. 물에
둘이서 먹는 장면, 잘 먹는 것 보고 아빠가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 어디로 봐도 김치죠. 파서 은근한 인종차별, 노 파이어존이야 대놓고 인종차별이지만요, 은근한 인종차별도 곳곳에 나옵니다. 웨이드의 고급 맨션에 도착했을 때 삼촌인 해럴드가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우리말을 잘하네요, 발음도 좋고. 엄마의 표정이 확 일그러지죠. 마지막으로 푸른 불꽃, 이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처음엔 작은 등불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불이 방을 채울 정도로 커지는데요, 이는 이미 나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커지고 그걸 지켜내려는 노력이 투영된 것으로 보이죠. 불은 다른 원소인 웨이드가 지켜주고 여전히 활활 타오릅니다. 다른 인종과 사랑에 빠져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되는 걸 의미하죠. 참 이렇게 정리해보니 공감 가는 게 많은데요, 괜히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디테일 장인 픽사, 각종 이스터에그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스터에그, 픽사 이스터에그 하면 A113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A113이 대놓고 나오는 장면도 있지만요, 이렇게 암호처럼 표시한 장면도 있습니다. H는 원소 번호가 1, AL은 원소 번호가 13으로 합치면 A113이 되죠. 다음은 우주클럽에 가입하세요 포스터, 다음 작품인 엘리오 떡밥이죠. 이외에도 피터손의 전작들 이스터에그도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공기가 작가의 첫 단편작 구름조금 캐릭터와 닮았고요, 잡지엔 굿 다이노 주인공인 아를로의 일러스트가, 영화 포스터엔 굿 엘리먼트라는 패러디가 등장하죠. 에어볼 경기장에는 플래그스톤 타이어 간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카의 스폰서 이름입니다. 물론 이스터에그만 많은 건 아니죠. 픽사가 디테일 장인인 이유, 이 장면을 보면 웨이드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왼손잡이가 우뇌가 발달해 조금 더 감성적이라는 특성을 살린 겁니다. 웨이드네 집 거실은 수영장처럼 생겼는데요, 가구들은 모두 물에 붕붕 뜰 수 있는 소재들이죠. 반면에 엠버네 집 가구는 다릅니다. 대부분 불에 타지 않는 철이나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개는 나무라는. 작중 등장하는 공원 모양과 열차 노선 모양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건 유명하죠. 동물들이 어떻게 생긴지는 발견하셨나요? 비비스테리아를 보러 갈 때 물고기는 물로 되어 있고요, 이 장면에서 강아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점, 클로드가 고백할 때마다 꽃이 불탔잖아요. 막판에는 드디어 연애에 성공합니다. 왜냐고요? 꽃을 받는 애가 불에 타지 않는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라. 반면에 봐도 모를 만한 어른들을 위한 드립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서로 열매 따던 나무들 장면, 과일을 따먹는 드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딱 걸리자 그냥 다듬어주는 거라고 해명하죠. 그리고 웨이드 가방이 불탈 때, 엠버의 발을 밟았을 때 유소 하시란 대사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살짝 노렸을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장면에서는 엠버의 부모님이 팽키팽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뜨거운 밤을 보내라는 정도로만 표현됐지만 좀 더 격한 표현이라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이렇게 털어보니 2탄이 안 나오면 아쉬울 정도로 탄탄한 엘리멘탈, 흥행도 최종적으로는 성공했겠다. 세계관 버리지 말고 2탄 개봉 기원합니다. 마무리, 아직 지브리 명작의 비밀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주토피아?